근심 걱정이 있어야 되는 형국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문서의 변화 또한 따라야 되는 해다 그러시거든요.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3월 1일 날, 집에 가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너무 많이 돌아가가지고, 그걸로 이제, 형사? 거기 가서 저기도 하고 오고, 그리고 약식 기소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날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억울한 사건인데, 이거를 이제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목요일까지 신청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식 재판을 해서 할지 아니면은 벌금이 어차피 10만 원밖에 안 나거든요. 택시 무임승 차로. 그냥 10만 원을 내고, 근데 10만 원을 내자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한 건그 아저씨가 잘못한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갈 때까지 가보자. 그 재판을 할지. 근데 그러기엔 또 변호사 비용이 300이 넘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만저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한 거는 또 제가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걸 지금 다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은 받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꽤 이상하게 오래 들어오면서 선생님이 사람들 때문에 계속 탈이 나요. 네. 그래서 사람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서 수도 선생님한테 변화가 따라와야 돼요. 문서라는 건뭐 지금 이사 일을 하시죠? 그럼 집이 있으시고. 집 부모님이랑 같이 그죠? 살고 있고, 일안한지 되게 오래됐어요. 한 7년 정도 됐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문서 수가 따라요.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시작을 좀 하셔야 되는 해예요. 올해. 그리고 집적인 부분도 선생님이 이제는 독립을 조금 하셔야 될 때고. 네, 안 그래도 집은 알아보고 있는데, 금전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올해 변화가 조금은 따라와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사람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올해에는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승질 부리면 안 돼요. 네, 많이 올해 줄이고 선생님이 있어요. 역으로 당해요. 왜냐? 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쉽게 얘기를 드리면요. 선생님도 내가 잘난 맛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게 살아야 되는 사람. 근데 이상하게 이게 남들 눈에는 미안해요. 히스테리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예민해. 성깔 있어. 뭐해. 뭐 흔히 말해 기존세야. 막 이러면서. 근데 선생님이 그 성깔이 이제는 내가 나이도 있고 흔히 말해 내 품이라는 게 생겨야 될 때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하나 착각을 했던 게 뭐냐 하면은 나는 잔다르크야. 물론 그게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사람이 들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굳이 내 입에서 험한 말이 안 나와도 내이 아우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충분히 나의 분위기로 사람을 압도해야 되는 때인데 이상하게 선생님이 말 때문에 탈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러셨어? 많죠. 그죠? 그 이유가 뭐냐? 선생님의 사주에는 현침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내 말에 날이 서 있고 내 말에 가시가 돋친 게 현침살이에요. 그러하신 분들은 뭐 변호사나 판사, 의사 왜 말을 직설적으로 해야 되니까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당신 암입니다. 당신 시한부입니다. 근데 선생님의 사주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편하게 말을 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오해해서 들어요. 좀 세다 이렇게 들을 그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너 그냥 밥 먹었어? 나는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근데 사람들은 꼬아서 들어. 저 사람이 씨발 내가 뭐밥 먹고 다니는 뭔 상관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람의 탈이 많아요. 사주가 구설이 많고. 진짜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타고난 거니까.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딱 하나예요. 정말 구슬에서 이 사주를 바꾸지 않는 이상 선생님이 말을 아끼셔야 돼요. 억울하고 분해도 아끼셔야 돼요. 웃긴 거 말해줄까요? 저는 제 사주가 클라임 사주예요. 클레임 사주예요. 저는 식당을 가도 똑같이 수저를 세팅을 해도 내 거에만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 나는 공깃밥을 딱열때 너무 무서워요. 왜? 늘 뚜껑에는 자국이 있거든. 음식물이 껴 있거든. 내가 돈 내는 사람인데 식당 가서 이모 내가 부르잖아?
그 이모가 나한테 짜증을 내. 왜요? 같이 간 사람이 이모 그러면 네. 저도 엄청 예민하게 살았어요. 네. 왜 내 사주가 늘 그렇게 내가 당하고만 살았으니까. 억울하니까. 저도 억울하고 화도 못 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려련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도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 선생님한테 내가 사람 쪽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조금만 예민한 걸 놔주세요. 억울하고 분해도 완전 클라이막스에 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나이대가 좀 그래. 이때 선생님이 한번 힘을 빼야 돼. 그래야지 선생님이 사람도 더 내 옆에 생길 거고 그래야지 선생님이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근데 집에서 가족들이 어떤 말만 해도 그냥 소리부터 지르고 보거든요. 이게 그냥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는 게 재미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어지지도 않고 그냥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무당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이런데 보다 보면 그런 소리 안 들어요? 놀림꽃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난 선생님이 차라리 누를 바에는 받으세요. 그게 나. 눌러지지도 않아. 제가 무당감은 맞나요? 네. 앞으로 보는 뒤로 보던 무당사주예요. 생긴 것 때문에? 저는 무당처럼 생겼나요? 저는 사주를 봐요. 기운을 봐요. 선생님 생긴 건 안 세게 생겼어. 화장을 그렇게 아이라인에 길게 빼서 그러지. 화장 지우면 순둥순둥 하겠구만. 뭔 소리야. 립도 일부러 그렇게 바르는 거잖아 선생님. 원래 선생님 그런 색 안 좋아해. 차라리 내가 당하기 전에 시발 세게 보이자 이러면서 그렇게 맞아요. 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를 못 내고 막 내 속에 있는 속내를 내비치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도 싫고 그냥 모든 게 다 싫고 지금이 막바지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느끼시는 게 맞아. 막바지야. 나는 선생님한테 그냥 차라리 굴복하고 어차피 외롭게 만들고 어차피 막말로 선생님이 지금 경제활동 안 하는 거 남들 눈에는 욕으로 보일 수가 있어. 쟤 왜? 사진 멀쩡한데 왜? 근데 기운이 없어서 지금, 못 일어나요. 누워서. 그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그거야.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생님도 네. 일하고 싶어. 네. 사람이 왜 일 안 하고 싶겠노. 막말로 나도 내가 내 돈 벌어서 어 가뜩이나 뭐 그런 날에 척척 쓰고도 싶고 어 하다못해 집 눈치 안 보고 나도 편하게 살고 싶고 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리에 힘을 다 빼놓으니까. 그리고 또 웃긴 게 룰루랄라 출근해. 그럼 씨발 꼭 개같은 년이 내 속을 뒤집어. 나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데 18년들이 꼭 날 씹어. 아니면 회사가 망해 없어지든가 돈을 못 받던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선생님 굴복할 때가 됐어.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빙빙 돌려서 지금 선생님 마음을 안정을 시켜놓은 겨. 미안해. 여지껏 눌렁꽃 타고 뭐 좌장꽃을 했다곤 하지만 그 돈이 좀 아깝다 그래요. 어차피 안 됐던 건데.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아기가 앞을 섰어요 지금. 알고 있어요.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미치기 전에 받아요 선생님. 그게 나. 왜냐? 나도 지금 애기가 앞을 쓰려고 하거든. 애기가 나올랑말랑 그래. 근데 나는 다른 유튜브처럼 손님한테 방울을 쥐어주면서 18로 애기 싫어봐 이런 짓거리는 안 해. 왜? 여기가 정식 구판이 아니니까. 네. 그거는 해도 안 될 짓이고 해서도 안 될 짓이고. 왜? 그러고 나서 선생님 뒤도 깔끔하게 정리 안 하고 그냥 가. 그럼 선생님 미친년 되거든. 지금 이미 미친 것 같아요. 저 미쳐 있어요. 많이. 더 미치기 전에 선생님 내린굿 해요. 그게 맞다고 봐. 근데 선생님 하나 팁을 줄게. 선생님은 한양굿 할 사람은 아니에요. 잡두 타야 돼요. 이북굿 하셔야 돼요. 이북에서 불리시던 분도 있어요. 할아버지.